자, 제가 오프닝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점포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점포란 이마만큼 중요하다. 나는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창업할 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본인의 뭐 운영 능력이라든가 뭐 판촉 활동 능력이라 이런 거는 이제 개선을 하면 가능한데 네. 점포를 한번 정해놓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요. 그래서 점포라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거라서 네. 자신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성패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패에 미치는 가장 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점포, 입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포 입지 개발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네. 지금도 가장 어려운 컨설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점포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점포는 어떻게 구합니까? 객관적인 네. 좋다라는 것과 네. 근데 주관적으로 좋다라는 거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상권문서 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지라는 건 이제 점포의 물리적 조건에 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자기 아이템에 맞는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된다. 입지가 아니고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아이템을 먼저 분석을 해야 네. 뭐 얼마에 팔지 그렇죠. 예, 경쟁 점포에 비해서 뭐 어떻게 좀 뭐 다르게 해야 될지 네. 뭐 그러면 인테리어 컨셉도 나올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사실은 예비 창업자의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네. 이론적 기반이 많이 약하죠. 네. 시장의 선수들은 네. 사실은 점포 먼저 구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선수들은 네. 딱 알죠. 아, 우리는 이 골목에 들어가야 돼. 그 골목에 좋은 점포가 나올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때나 내가 원하는 가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쯤 요 가게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몇 군데 정해놓고 예. 계속해서 기다리고 가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요. 네, 끊임없이 안테나를 그쪽에 켜놓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셀링이라고 그래요. 셀링. 셀링. 셀을 만든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상권을 이제 복수로 네. 셀을 만들어서 그 또 셀 안에서도 라인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네. 그래서 그 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지도도 그려서 네. 여기 경쟁 정보 몇 개 있고 여기에 점포가 뭐가 나오고 이거 이제 매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포를 찾는다. 생각해 보면 좋은 점포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지? 부동산에 가봐야지. 맞습니다. 너무 그냥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 좋은 점포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는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나의 이제 조건을 얘기를 네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점포를 이제 그 소개를 받으면 되는데 네. 역시 본인도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쑥스러워서 그런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가서 어디 좋은 점포 없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가관이에요. 맞아요. 아이템도 모르는데, 네. 점포 많습니다 이러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는 많이 계약을 하면 네,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계약이 잘 안 돼요. 맞아. 서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과 거기에 맞는 이제 매물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얘기를 하시라. 예, 네, 나는 얼마에 팔 거고 같은 돈가스라도 얼마에 팔 거고 나는 뭐 예를 들어 포장 전문인지 딜리버리인지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주요 이제 메이저 상권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점포가 경우에는 전문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업자 비슷한데요. 이게 네.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통상 그래서 부동산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의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좀 많이 좀 비싸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정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복비라든가 이런 거 안 내려고 네. 그러시는 분 계세요. 네.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 근데 이제 역시 그건 이제 위험 부담이 좀 크다. 그리고 허위 매물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뭐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예.